그대로 짚었군. 영원석은 아직도 세부 계획이 잘 이해되지. 뼈대는 나와 있지. 릴리트는 영원석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누가 싸우지? 저런 상대와 직접 싸우는 건 최후의 수단이지. 하지만 영원석과 영원석은 오래 전해라면 바람이 거세지는군요. 다이사! 내가 찾아보겠. 네가 어설프게 눈을 쓴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. 엘리아스, 다이사를 해친다면? 해친다? 아니, 격상시킨가다. 피부에 새겨진 루, 진을 형성하고 영역을 잇는 등불이 되리라. 어서 데리고 나가. 소용없다. 녀석의 역할은 끝났어. 네 역할 끝났어. 이 순간의 의미 오래가지 못할 때.
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? 젠장 델리아스, 릴리트를 소환한 내일을 훌륭하고 맞습니다. 델리아스 이미 달아났어. 델리아스는 평원으로 향하기 전 하외자르에 불멸에 대해 통달한 델리아스가 아니라 릴리트를 쫓는 것 아니... 녀석을 찾으면 우리가 엘리아스를 쫓는 동안 자네 젠장 그건 자네 아. 야 이보게 자네는 고위 악마. 그래도 너무 우쭐하지는. 데커드 케인이 우릴 봤다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? 오랜 친구 둘이 제외하고 새 아군들이 우리의 방대한 지식에서 가르침을 얻으려 한다. 과거의 호라드림처럼 엄습하는 어둠에 맞서 하나로 뭉친 것이다. 이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케인에게는 사람들의 진심을 읽는 재능이 있었지. 한 가지는 확실하다. 릴리트는 메피스토를 집어삼켜 그 힘을 취하려 했지. 그게 정말 릴리트의 목표였을까? 성역이 아니라 지옥을 지배하겠다. 망할 엘리아스는 그런 계획조차 알아보지 못했지. 우리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맞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.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.